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스레 연애는 항상 현실이 되죠. HIV 주가 흐름에 대한 방향 예측에 있어서는 원탑입니다. 원탑. HIV 생명과학이 오늘 축포를 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축포를 쏴버리죠. 근데 진입 시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이 딱 들어올 만한 상황에서는 한발 비켜서서 나안 먹어 이렇게 할 필요 있죠. 그러다가 이제 축포를 쏘긴 쏠 거다 딱 보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갑상승하고 내려오는 상황이네. 그럼 겁을 먹는 게 아니고 에이 축포 안 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축포 쏘는 거는 딱 잡아놓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죠. 그렇게 겁을 주면 그때 매수하면 되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딱 매수했습니다. 우리는 축포 쏘는 흐름 진행이 되고 있죠. 4% 정도 올라서고 있는데 어차피 쏴줍니다. 이거 지금 HIV도 쐈고 바이오스텝도 쐈는데 얘만 안 쏜다 그러면은 뭐안 되겠죠. 이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쏴줄 수밖에 없다. HIV 세력들의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쏘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잡는 게 중요하죠. 저가에 타이밍 딱 잡아서 잘 들어갔습니다. 일단 우리는 HIV 려버세라는 미국 진출 임박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5월달에 뭐 강세를 보이겠죠. 약세를 보이면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이다. HB그룹의 명품주는 HB 이노베이션이 될 겁니다. 지금은 비록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은 HB 이노베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 HB는 헤비급이죠. 얘는 라이트급이에요. 플라이급이죠. 얘는 한번 날아가면 이렇게 가다가 나르면 상한가로 날아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거 이렇게 뭐와4% 1% 날아가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때가 되면 오르게 되면은 뭐 15%씩 이렇게 급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는 누름의 매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제 예상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근데 갭으로 시작을 해서 갭이 생겨버리면 매수 들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갭이 생기면 기다렸다가 갭을 메꾸는 작업이 보통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갭을 메꾸죠. 메꾸면 그럴 때는 매수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매수 타이밍 준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매수.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해놓고 기다린 거죠. 축포 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려. 그대로 진행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 기능TV 회원님들은 그냥 제 말만 그대로 잘 따라가서만 하면은 그냥 돈입니다. 돈. 대신에 이제 심리가 정말 중요한데 욕심 접어들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잘 관리하면은 요런 때살수 있다는 거죠. 욕심 나가지고 요럴 때 사면은 얼마 못 먹는다는 거죠. 여기서 사야지. 그리고 지금 축포 써줘. 축포를 안쏠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HIV를 뭐 제가 모릅니까? HIV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ELSE 기운TV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제 예상에서 한치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빗나갈 리가 없다. HIV 세력들 생각 뭐 빤히 다 들여다보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저기 때문에 HIV로 손해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축포 써줘. 한번 흔들었다가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죠. 갭을 메꾸고 올라가는 겁니다. 갭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올리면 또 금방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좀 흔들어주고 다시 올라서고 있죠. 축포를 쏘게 돼 있다. 축포를 이제 세게 쏘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좀 증가하긴 했지만 이제 치고 올라가고 시간 많이 남았죠. 그러면 아주 강력하게 축포를 쏴주는 이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그때 흥분이 막될 겁니다. 그때 이제 확인 다 하고 나 이제 지금 사야 되겠구나 하고 들어오는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럴 때 매수해요. 요럴 때. 자, 여기에서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럴 때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기다렸다가
축보 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니 NDA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HB 올라가는 거죠. HB도 1.6% 올라서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주 크게 하락하면서 분위기에 짓눌려서 좀 밀려 있는 상황이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외인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있죠.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상승 얘가 2% 이상 하락하다가 잠깐 매수 들어오고 있죠.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바이오가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러면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얘를 공략해야 되는 거죠. HB, 제약, 글로벌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자, 팔아서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지금 축포 쏘고 있죠. 자, 직전 고점, 직전 고점까지 뚫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거 계속. 계속 올라가는 흐름. 흔들어대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JP모건이 들어와서 축포 쏴주고 있죠. 이 세력들은 세력들. 업종 전환했는데, 이걸 축포를 안 쏴준다. 말이 안 된다라고 했죠.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HB는.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다 축포 쐈는데 남 안 쐈다. 내부 분열이야, 내부 분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호재가 있고,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시약처 선남 결과 발표라는 재료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그와 묶어서 쌓아주는 상황이다. 이평선 다 뚫고 올라가죠.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쏙 올라간다는 겁니다. 축포를 쌓아준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거래 터트리면서 막 다다다다 하면서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흥분이 좀 많이 된다. 아, 이건 흥분이 많이 좀 되는데 하면은 매도하고 나면 됩니다. 그럼 윗꼬리가 이렇게 달릴 겁니다. 이렇게. 윗꼬리 이렇게 달리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흥분되는 다다다가 안 나오죠. 다다다. 다다다다다. 예, 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 이제 그 상황 보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단계 먹고는 벌써 지금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 1,800원, 1,900원에 사서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되는 상황.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그리고 HB도 이제 올라서죠. 좋습니다. 이노베이션 HB 그룹이 올라설 때는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얘들 작업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얘는 시야투자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야투자. 그래서 지금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은 뭐다? 세명각이라고 제가 어제 다 얘기했죠. 제가 바로 1타 강사입니다. HB. HB는 HB 주가 흐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저 말고는 없습니다. 저 말고는 있을 수 없다. 얘가 얘 대장이라고 했죠. 예, 단기로 먹고 나면 된다.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먹는 거죠. 지금 벌써 수익이 꽤 많이 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위치가 아주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얘가 계속 못난이 흐름이 나오니까 아, 다른 건 다 가도 얘는 못 가는구나. 그런 인식이 좀 심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이 심리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갔는데 얘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바이오 업종 선언 이런 호재 띄워주면은 가는 거죠. 그동안에 많이 못 갔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죠. 더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1%, 1.5%인데 얘는 4.5%. 3%나 더 오르고 있죠. 제약이 2.4%. 얘가 2%나 더 오르고 있죠. 주인공이 얘라는 겁니다. 신규로 매수한다 그러면 무조건 얘를 매수해야 돼요. 얘를 매수한다. 그리고 HIV나 제약이나 글로벌 테라피스 이런 거 다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팔고 이쪽으로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포 쏴주는 거 먹고 다시 가면 되죠. 이쪽으로. 그러면 3%나 더 먹는 게 되는 겁니다. 맞죠? 상승률이 차이 크니까. 근데 시가가 높아버렸기 때문에 팔고 이동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았다. 기다린 거 시가가 좀 높네 하면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다 갭을 메꾸면 그럴 때 이제 요런 데서 팔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쭉 먹고 수익 내고 다시 들어가도 주의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HB그룹은 어렵지 않다. 저한테 걸리면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너무 쉽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계속 위로 가겠다라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위로 가겠다라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오전에 재벌 분위기 안 좋았는데, 안 좋으면은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눈치를 좀 보다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죠, 재벌가. 그러니까 HB 올라서고 있다. 자, 월달 가남 승신층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올라가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임박이라는 재료가 나왔죠. 생명과학은 업종장 소식이 왕세 이런 거 하나 띄워주고, 로이체비 이제 리보셀 미우 진출 임박, 임박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왔어요. 임박. 이런 거는 주가를 띄우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임박. 임박이지만 임박 아닙니다. 이거. 이게 무슨 임박입니까? 엔데이스 신청을 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임박하고 돈 이제 많이 벌 거다. 이거 봐봐라. 아, 판매를 통해서, 리보 판매를 통해서 막대한, 막대한, 막대한 이런 거 쓰죠. 재무적 성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대. 기대.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주가를 이제 좀 띄울 테니까 그리 아시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